리허설 끝났다. 리허설 끝났다. 근데 비 온다. 비 온다. 비 오는 거 한번 비춰보려고요. 와, 비가 이렇게 와요. 역시 명물 허전. 와. 비하면 스누커죠. 어제도 리허설을 했는데 네.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비가 안 왔었어요. 근데 오고 난 뒤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맞아요. 저희가 리허설을 끝내니까 비가 또 그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은 엄청 오는데? 그치. 우리 어제 내렸을 때 이만큼 왔었어. 그래요? 네. 아, 근데 정말 리허설부터 열기가 정말 후끈하네요. 맞아요. 오, 우산이다, 우산. 우와, 우와, 우와. 좋은데 저거? 여러분. 형, 파이팅 하죠, 베트남. 너무 덥지만 집에서 하루에 샤워를 3-4번 해야 돼. 맞아. 베트남은. 하여튼, 빠빠이. 파이팅! 이따 봐요. 지금 여기 베트남은 5시 37분인데 네. 지금 한국은 7시 37분이죠 2시간 느려요 여기가. 저는 어제 이상하게 10시 현지 시각으로 10시 됐는데 굉장히 졸렸던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쵸. 근데 12시에도 원래 안 주무시잖아요. 아, 근데 굉장히 졸렸어요 어제. 수영을 좀 해가지고. 수영하면 피곤하지. 어제 수영을 해서 오늘 12시간을 잤어요. 어제 웃겼던 게 또 뭐냐면은 상호 형 어제 엄청 잤거든요. 웃겼네. 상호 왜 이렇게 웃기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가 웃긴지 모르겠다. 아, 상호 아주 개그맨이야. 내가 이제 잠을 정말 많이 잤습니다. 놀리지 마요. 놀리지 말라고. 진짜 그런 일이? 와, 진짜 웃긴다. 대박이다 너. 너 진짜. 세빈 씨, 네. 웃긴 얘기 하나 더 해주세요. 웃긴 얘기. 제가 오늘 롯데리아에 갔다 왔는데, 네네. 아,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ATM 기계 뽑아왔어요. 얼마요? 오. 50만 동. 오, 부자. 부자네. 25,000원인가? 아, 진짜? 아, 대박.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아, ATM 기기가. 와, 대박. ATM 기기에서? ATM 기기에서. 진짜? 세빈이 그런 것도 은행이 아니라. 와, 대단하다. 와, 진짜. 에피소드가 아예 그냥 샘솟네요. 당연하죠. 또 주문 어떻게 했어요? 주문. 주문이요? 아,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너무 웃겨서 잠이 주문. 네.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영어로? 이거 비웃는 거다! 이거 비웃는 거다! 이거 비웃지 마. 아, 너무 웃긴데? 어? 아시아 루키로 선정됐을 만큼 팬분들에게 저희가 소통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무대 나가잖아요! 네. 올라가기 5분 전. 지금 여러분은 스누퍼와 함께 베트남 본 시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함께 우정 콘서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준비소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 스누퍼를 한번 베트남 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3번째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둘, 셋! 하이스포! 스누퍼! 주글라 스누퍼! 밀라 상희! 다른 무슨 오토바이라든지 무슨 쌀국수라든지 이런 광고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아, 저희가 오늘 무대를 하는데 갑자기 3번째 곡 하기 전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무대를 가로질렀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물에 뜨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여기 지금 몇 시죠? 지금 베트남 한 11시? 11시쯤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하러 왔어요. 안녕. 제가 드디어 물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헬로 코리아 때만 해도 물에 안 떠가지고. 맞아. 헬로 코리아. 민재 형 살려주세요. 아, 이제 수영을 마치고 너무 힘들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수영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수영 안 해. 나도 안 해.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상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제 마음인데요.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바로 준 회사의 이 원샷 매직클린 다목적 세정제. 세정제 강력 세정, 빠른 효과, 치든 때, 묵은 때, 기름 때.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치, 먹으면 이제 배에서 이제 아야 하지. 근데 냄새가 좋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향나무 이거 어떤 음료수보다 냄새가 좋네? 아, 진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맛있는 냄새 난다. 그쵸? 세제 냄새. 그럼 시계 좋아하세요? 저는 시계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이 싫어하는 사람이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이 시계는 아주 퍼펙트하고 아주 뷰티풀한 제품이라 말할 수 있죠. 우와 우와 우와. 보자. 우와 대박. 우와. 이렇게 우와. 신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IQ와 EQ를 발달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에? 이 성장기 애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에? 우와 대박이다. 손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난 먹어야 돼요. 아시아 루키 장세빈 씨 그리고 심상희 씨. 아시아 루키 장세빈입니다. 제가 아시아 루키 선정돼서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베트남 사랑합니다. 네, 심상희 씨. 베트남에서 주신 이 뜨거운 사랑과 응원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아시아 루키. 최영근 씨? 네. 네. 한마디 해주세요. 신짜오 깍반. 워먼스. 신짜오 깍반. 맞나? 아이, 그 중국어죠. 아, 신짜오 깍반. 중밀라. 아, 제가 4개 국어를 해가지고 그래. 아, 진짜 헷갈릴 수 있지, 그러면은. 대만 비디오 찍는데 아이시대로 날리신 분 아니세요? 아, 제가 잠깐 혼돈이 와가지고. 제가 사실 5개 국어 하는데 일단 영어랑요, 베트남어랑, 중국어랑, 한국어. 자, 중국어로 뽀뽀 쪽 한번 보여주세요. 뭐마다. 저도 하나 해볼게요. 네, 그 프랑스어로 오늘의 저녁은 부드럽다. 뭐라고? 부드러워. 안경을 써요. 까만 안경을 쓰죠. 작곡하는데? 까만 안경을 사요. 미안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오나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완벽한데? 하모니가 아주 어? 봤어.